키 높이요. 난이도도 괜찮고, 상태 좋은 거. 오늘 중에서는 가장 대박을 만났습니다. 기분 좋습니다. 예, 다 따가요. 우와. 아참, 저번에 느타리에 자루에 털이 있었잖아요. 오늘 한번 공부 좀 해볼까요? 아유. 이거 보세요. 자루에 털이 없잖아요. 근데 저번 거는 생김새도 이상하고 털이 났었어요. 이 나무는 제 기억에 한 1, 2주 전에 딴 나무 같아요. 그런데 새롭게 올라오네요. 진짜 상태도 괜찮고요. 우와, 대박입니다. 대박. 이야, 어쩜 이렇게 이쁘죠? 저 팔국님 이거 보고 심장마비 걸리시는 거 아니야? 심장마비 걸리지 마요. 심장마비 걸리지 말라고 이거 보고. 진짜 이쁘죠? 여러분들 기분 좋습니다. 야, 느타리 이렇게 큰 게 있습니다. 오, 손바닥만 해. 야. 여러분, 뽕나무에서 느타리가 자라고 있습니다. 저 뽕나무에서 자라는 거 처음 봤습니다. 여러분, 제가 특별히 지금 다시 말 꺼내는 이유가, 버섯이 갓달해서, 다 값어치가 똑같은 게 아니고, 이 뽕나무, 또, 자작나무, 박달나무, 그 자체가 아주, 명약의 나무들이죠. 그런 우수한 나무들에서 자란 버섯들은, 일반 한엽수에서 자란 것보다, 더 비싸게 값어치가 매겨져도 괜찮습니다. 야, 진짜 느타리가 가지각색입니다. 좀 상했는데요. 으아, 이 흰옥병 보세요. 그렇게 망가지진 않았는데 도저히 못 다가겠다. 어우.